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아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재미가 쏠쏠한 식테크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얼마 전부터 식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식테크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테크란 식물 재테크란 말을 줄여서 식테크라고 합니다. 제가 식테크를 알게 된 동기는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업 제한 또 거리 두기 등으로 참 영업이 잘안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지인분이 제가 만든 메뉴를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서 홍보를 해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또 별로 시원치가 않았어요. 또뭐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대대적으로 또 광고를 하자니 또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을 한명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인건비가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홍보를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르는 식물을 이 당근마켓에 올리면 어떨까 하고 한번 올려봤거든요. 며칠 올려놓고 며칠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리고 그뭐 당근마켓에 자꾸 신경 써서 다른 일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시간만 낭비고 별거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했는데 근데 가끔씩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식물이 이렇게 막 처치 곤란일 정도로 이렇게 번식이 되잖아요. 식물이란 것은 처음에는 예뻐서 사오는데 너무 밉게 자란다든가 또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가치가 떨어지죠. 희소성의 문제니까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럴 때 이렇게 뭐 옆에 아무나 나눠주면은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키우지만 사실 식물을 사랑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잡초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함부로 갖다 버리기도 그렇고 집안에 식물만 쌓아두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 또 이제 제가 되든 안 되든 올려놓고 있어보자 하니까 정말 조그만한 거 하나가 이제 어떤 분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구나, 찾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냥 이제 몇개 올려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뉴스, 인터넷 뉴스에서 식테크란 걸 알게 되었어요. 이미 식테크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 아주 비싼 가격에 하는 거 주로 다육이라든가 희귀식물, 코로나 시대에 희귀식물이 수입이 많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일부 종목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도전을 못하고, 왜냐면 그런 건, 식물 한 뿌리에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제가 이제 그 환경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식물이라는 것도 죽어버리면 그냥 몇백만 원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자신이 없고, 일단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양이 많이 막 늘어나는 것들을, 포기 나눔을 해서, 조금만 집에 두고 또 집에 두어야 또 키우기 때문에 키워서 늘리잖아요. 수량을 두고 이렇게 당근마켓에 올렸더니 처음에는 잘안 되더니 또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덤으로 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요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식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일종의 뭐랄까 파이프라인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물은 어차피 뭐 식테크를 하든
제가 좋아서 기르는 거니까 길러서 유튜브를 하면 조금이나마 수익이 창출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번식이 돼서 식테크를 하면은 또 식테크는 오히려 유튜브보다 또뭐 유튜브도 일부 유튜브들은 뭐 수익이 많은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식테크가 유튜브보다 낫더라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유튜브도 괜찮겠죠.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 이 식테크를 하면서 그 과정을 유튜브도 찍고 식테크도 하면은 일석삼조겠다. 취미로 취미생활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식테크도 하면 파이프라인도 되고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식물이 집안에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처음에는 좋아서 막 기르는데 너무 복잡하게 자라면 사람이 주가 돼야 되는데 식물이 사실 갖다 놓을 때는 예쁜데 크게 자라면 또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요. 식물도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수량이 늘어나는 화초들을 조금은 이제 다른 잘 키워주실 분께 보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분께 이제 제가 식테크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저는 화초를 지금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왜냐면 여기에 시간을 너무 뺏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화분을 많이 줄였어요. 식테크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식테크를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것을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